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한미일 협력 체계를 망가뜨린다며 연일 비판했습니다. 최근 오염수 방류 문제와 미일 중심 외교 안보 노선에 대한 비판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맹목적인 위험성 지적은 반일 선동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가 북한을 자극해 지정학적 위험을 키운다는 주장은 국민 호도라는 맥락입니다. 전 정권 외교 정책도 겨냥했습니다.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합니다.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하는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미중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을 외교 기조로 삼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현 정부의 가치 외교를 강조한 걸로 볼수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균형적 사고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의 편협한 극우적 역사관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은 8.15 광복절 기념사 이후 부쩍 잦아졌습니다. 나라를 끌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념이라는 윤 대통령의 신념이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